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태평소 기본 부는 스킬 중에 마지막 스킬인 녹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녹음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바이브레이션, 떠는 겁니다. 막 노래 부를 때도 바이브레이션 목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관악기나 그런 거 사용할 때도 바이브레이션 넣어가지고 음의 높낮이를 주죠. 태평소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킬들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 녹음까지 배우시면은 정말 기본적인 간단한 스킬들은 다 아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녹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말 그대로 떠는 거예요. 떠는 건데 악기를 떠는 게 아니라 내 턱하고 전체적인 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이제 태평소 같은 경우는 가락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능계가락, 시나윗가락. 이제 지역으로 구분을 하자면 능계는 이제 경기도, 충청도 약간 위에 지방을 얘기를 하고요. 시나윗가락은 이쪽 남도 지방을 얘기합니다. 근데 녹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에 능계보다는 시나위 쪽에서 녹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나위 불 때 녹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나위 불 때 녹음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능계 불 때도 녹음 넣으면 돼요. 정말 잘,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정말 잘 부시는 분이 능계가락에 녹음을 다 넣으셨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능계든 시나이든 녹음은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스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녹음은 어떻게 부느냐 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평소처럼 한 음을 쭉 내볼게요. 네, 한 음이 쭉 나갔죠. 여기에 녹음을 천천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이 이렇게 꼬이죠. 제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 선생님이 음이 이런 파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끌어올려서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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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처럼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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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녹음을 끌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녹음. 뿅뿅뿅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악기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손으로 악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턱하고 요 이빨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시에 떨어주는 겁니다. 앞니는 저 같은 경우는 다 선생님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개인마다 녹음을 쓰는 방식은 다 다른데 요 상반신 전체가 움직이는 거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니 고정시키고 아래턱 움직여가지고 악기를 살짝 내보냈다가 위로 끌어올리고 내보냈다가 위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운동을 줍니다. 지금은 좀 느린 상태고요. 저도 녹음을 안 한 지 정말 오래돼가지고 좀 숙련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른 곡에도 녹음을 정말 잘 넣으시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잘하시는데 따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같은 경우는 다른 명인들 영상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 영상에서는 아 저런 거는 어떻게 하면 저런 느낌을 조금 낼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녹음을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위턱은 고정이라고 제 방식을 한번 따라 해보시고 안 맞으면은 바꾸셔도 돼요. 위턱은 고정, 아래턱은 움직임.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이런 식으로 턱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손과 악기도 턱의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악기를 절대 악기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턱이 움직이니까 악기가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요거를 주지해 주시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면 되는데 정말 실제 연주에서 쓸 때는 정말 빨라요. 윙 윙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디서 뭐 영화에서나 방송에서 들어왔던 그 태평소의 느낌이 나실 겁니다. 윙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딱 들으면은 아 저게 태평소 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렇게 불어봐야지 하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따라가게 되니까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요 농음은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어렵고 빨리 하면은 소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고 뭉개지기 다반사여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스킬인데 태평소 스킬 중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기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좀 악보를 딱 보고 내가 불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딱 불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음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려우신 거나 복잡한 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똑같이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